새해라는 것, 송년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매년 하지. 매년 하는데 어떻게 올해를 잘 살았나 하고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조용히 앉아서 해보나 사람들은 하겠지. 이제 그거는 사람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야. 맨날 언제나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이 와. 근데 굳이 연말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이러고 또 유난을 떨고 청소도 더 하고 막 이러잖아. 지난해 묵은 쓰레기 안 남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걸좀 미신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 나도 그러니까 묵은 때 같은 거안 갖고 간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올해는 침대포도 다 갈고 뭐 이렇게 이러기는 했지만은 그거를 올해 것 올해 다 빨고 가자 이런 말까지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느긋해진 거지. 근데 유난을 많이 떨었었구나. 올해를 보내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니까 허례허식도 많았고 유난을 떨고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옆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많이 만들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 그게 달라진 거지.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안 한다고 따지고 잔소리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야, 이제는. 그 정도는 어른이 됐구나. 70이 돼서야 어른이 됐다. 이거 무슨 소리지만.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는 거는 또 어떠냐. 매년 그러잖아. 새해에는 뭐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우리 이런, 저기 자기한테 약속을 하잖아. 그 약속 못 지킬까봐 남한테 미리 말해놓고 증인이 돼줘라. 내가 치킨을 좀 봐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말로 하는 게 좋다 이러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매일같이 가. 누가 크리스마스다, 어떤 날이다 그러면은 유난을 떠는데 난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새해 첫날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굳이 특별히 어떤 날이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잠자러 들어갈 때 언제나 똑같이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새해를 맞듯이 맨날 아침을 맞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가면 굳이 뭐 새해라고 특별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지.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는, 게으름을 부리다가 갑자기 뭘 하겠다고 뭘 하는 이런 거 아니고, 꾸준한 어떤 아주 잔잔한 리듬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좋다고 보거든. 그래서 굳이 새해에는 뭐 더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없거든?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왜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내가 젊었을 때, 20, 30대에는 그렇게 살았었거든. 40대도 그렇게 살았거든. 항상 그렇게 매일같이를 그런 새로운 날로 맞아들이고 살다가 어떻게 50, 60대에는 문득 조금 처지는가? 이런 생각, 늙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랬는지 그렇게 다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70대가 들었으니까 오히려 다시 느긋해지는 거지. 그게 뭔가 우리가 때가 되면 때라는 거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때가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내가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말해. 내가 나를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우리 그러잖아.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정작 나는 나 자신 그대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더 자꾸 발전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몰아붙였던 거지.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거라고 봐. 괜찮아. 이만 해도 참 좋아. 너참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를 남들이 말해주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해서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이 여태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왔잖아. 이제 좀 쉬어. 막 이러더라고. 그때가 50대였는데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뭐 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그것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봐야 된다. 사람들은 남의 비춰지는 나를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살고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는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굉장히 흐뭇해. 그게 좋더라고. 그게 새해를 맞으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그대로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또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를 나는 알아. 그래서 참 괜찮아. 그래서 행복해. 이런 느낌. 그렇게 새해를 맞는다. 새해는 항상 다른 것보다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새해는 세뱃돈 받으러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덕담을 들으러 가는 것이다. 그랬지? 어른의 덕담을 들으러. 그 어른의 덕담이라는 건 뭐냐? 그런 거야. 그냥 어떤 어른도 나보다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삶의 그 색깔이 있다고. 그림이 있다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풍경화를 한번 보고 오는 거야. 그들의 사는 모습, 그분의 얼굴에 생긴 주름, 표정, 이런 거를 보면 그게 덕담이야,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저런 미소가 있구나. 저 사람의 움직임, 몸짓 하나하나가 그게 참 보기 좋다. 저분이 저렇게 살아 계셔 주셔서 참 좋다. 그렇게 뵙고 오는 것이 그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어른이 돼가야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훌륭한 사회의 부모, 어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언젠 누가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도 그 젊은이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참 이런 어른이 계셔주셔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게 그렇게 살아만 주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문득 아 내가 살다가 어떤 분 어떤 어른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가 궁금한 그런 분을 하루 찾아가 보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 아닐까. 그래서 문득 그렇게 그분한테 인사를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소중하게 살아낸 향기 나는 그런 삶의 조각을 나눠주실 것인가. 그런 거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 훌륭한 어른들은 여기저기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 뵈라. 그러면 새해가 아주 진짜 멋지게 시작될 거야.